단거리에서 꽂아 넣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엔젤스 파이팅은 4차 대회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이종관 선수의 대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이창호 선수입니다. 이창호 선수의 입장. 이창호 선수는 24살이고요. 몬스터 하우스 소속입니다. 172cm에 66kg. 뭐 전적을 쭉 봤을 때도 뭐 아마추어 전적에서 6전 6승 뭐 100%의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아, 세미 전적도 6전 4승 2패. 프로에서도 한 번 싸워서 승을 거뒀습니다. 타격보다는 이 선수는 이창호 선수는 뭐 클린치 상황을 좀 즐기는 그래플링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별명이 참 재밌어요. 개미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또 그래플러들이 예. 상대방을 그라운드로 끌어들이면 그게 굉장히 좀 압박감이 센 선수를 개미지옥 같은 그라운드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별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이제 케이지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이창호. 이 경기는 뭐 이창호 선수와 이종관 선수의 경기는 그래플러와 그래플러의 대결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이 넬리의 하디니어. 정말 뭐 2000년대 초중반을 뭐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네. 히트곡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뭐 팝과 음악의 네. 조예가 깊은 이정수의 소리원과 네. 역시 또 함께하니까 굉장히 좀 편하네요. 네. 네. 이창호 선수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레드 코너 이종관 선수입니다. 29살 소속은 팀 슈퍼스타 소속입니다. 앞서 승리한 유성호 선수가 우슈와 산타를 좀 베이스로 한다는 이종관 선수는 컴뱃 삼보가 지금 베이스예요. 컴뱃 삼보라고 하면 네. 이제 러시아의 무술 삼보, 유도와 레슬링이 결합된 무술에다가 타격까지 더한 조원적 두 개 굉장히 가까운 무술이 컴뱃 삼보인데요. 그렇죠. 에밀리아네코 효도르가 이 컴뱃 삼보를 수련한 또 알린 대표적인 선수죠. 네. 이종관 선수가 약간은 지금 긴장한 표정이 약간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케이지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긴장감을 풀 수 있을런지. 와, 몸 상태가 엄청납니다. 네, 상체 근육이 상당히 좋고요. 네. 네. 지금 복부 근육도 거의 뭐 지금 컴퓨터 그래픽 자막 처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 세컨에는 지금 진태호, 정두재 선수 가 보이고요. 네. 마스크 쓴 건 최정현 선수인가요? 네. 그 굉장히 테크니컬한 체급입니다. 플라이급. 그렇죠. UFC에서 제일 낮은 체급이고 뭐 그 아래도 뭐 핀급도 있고 더 조그만 급도 있지만 네. 지금 사실 굉장히 57kg급 굉장히 테크니컬한 플라이급 선수들 두 명입니다. 네. 경량급 57kg 이하 플라이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MMA 룰로 펼쳐지고요. 역시 5분 2라운드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정준호 회장의 모습 그리고 조도연 대표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가 참 경량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벌크업이라고 하죠. 상당히 좀 이 상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뭐 플라이급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어떤 이 피지컬들을 자랑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종합격투기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선수들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몬스터하우스 소속의 이창호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전적에서 상당히 많은 승수를 쌓았고요. 타격보다는 클린치 상황을 좀 즐기는 그래플러 스타일입니다. 체중 57kg. 이에 맞서는 팀 슈퍼스타 소속의 이종관 선수입니다. 컴뱃 삼보 한국 챔피언 출신입니다. 상당히 베이비 페이스예요. 또 네. 순하게 생긴 이종관 선수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지켜보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로 진행됩니다. 자,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MMA 룰 플라이급 경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한 선수는 레슬링, 한 선수는 컴뱃 3부. 네.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그래플링의 기본은 갖췄다는 뜻이거든요. 이정수 레프리가 이 경기를 관장하겠고요. 네. 이창호와 이종관의 대결. 네, 터치 커브 이후에 네. 네, 가벼운 포옹까지 먼저 이종관 선수가 건넸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엔젤스 파이팅 4회 대회 두 번째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창호와 이종관의 대결. 1라운드입니다. 다가오는 이창호. 이창호가 압박을 합니다. 네. 이종관은 굉장히 좀 일단은 페이스를 받아주고요. 라우킥 좋습니다. 이종관. 자, 잽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이창호 선수고요. 아, 다시 로킥. 로킥 좋습니다. 네. 저 두 번의 로킥 모두 그냥 맞아줄 수 없는 로킥이었어요. 무겁습니다. 다시 로킥. 또 자, 이거는 들어옵니다. 자, 태클 들어옵니다. 더블렉. 좋죠. 이창호가 지금. 자, 아, 일단은. 일단 떼고 있는데요. 쓰러졌습니다만 KJ 일단은 등을 기대고 있는 이종관 선수입니다. 머리 죽이면서 일어나려는 이종관. 네. 계속 상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고요. 자, 어, 지금은 이종관이... 목 쪽에 지금 예. 이종관 선수가 목을 좀 끼고 있는데요. 자, 버티면서 하지만 중심이 잃지 않습니다. 이종관. 아, 이, 자, 뒤쪽으로 이창호가 백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종관 좋지 않죠. 자, 지금은 완전히 지금 빼앗긴 자, 상황인데요. 지금 바디 트라이앵글까지 그대로 내어줬습니다. 네, 이창호 계속해서 눌기고 있습니다. 이창호 좋습니다. 이종관은 위기예요. 네. 지금 조금은 뭐랄까요? 너무도 느긋하게 좀 포지션을 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종관 쉽게 지금 포지션을 빼앗겼어요. 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오, 초크! 네. 초크! 아, 들어가나요? 자, 일단 팔이 빠진 상황이고요. 이창호는 지금 상대방에 딱 붙어서 무리하지 않는 손. 한손 잡아야 돼, 정말. 거의 지금 이 축구로 치면 페널티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슈팅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맞습니다, 이종관. 그렇습니다. 초반에 지금 너무 많이 계속 누적이 맞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지션을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좀 큰 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귀 뒤쪽에 들어가는 타격이 네. 이 충격이 누적되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경기를 그렇죠. 지속하기가. 네. 아, 이종관은 조금 슬로우 스타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창호가 네. 그걸 자 완벽히 올라타인 상황이고요. 자, 지금 턱 아래 네. 자, 오른팔이 좀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관 선수는 좀 빠져나오려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싸움은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이종관. 네. 아, 손을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오른손으로 뛰어 뒤쪽으로. 아, 도안 좋죠, 지금. 네. 다시 또 여전히 백포지션 유지됩니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넘어진다고 해서 네. 이 포지션 역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몸을 좀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네. 지금 1라운드는 이창호의 라운드. 자, 자 지금 은 앞으로 갔는데요.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립이 어떻게 이종관 자, 레프리의 선택. 아, 하지만 자전할 수 있을까요? 아, 빠져나왔습니다. 자,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위기가 계속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계속 타격을 허용하는데요. 이종관은 1라운드에 점수를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네. 이렇게 되면 1분 40여 초가 남아 있는 1라운드입니다. 아, 이종관 선수의 얼굴에 다시 아, 이번에도 다시 목 쪽인가요? 하지만 자, 지금 글러브를 잡는 건 사실은 반칙인데요. 네. 자,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아. 그거 잡아도 빨리. 브라스 슬램에. 자, 계속되는 자, 타격. 목 아래로 다시 들어갔죠, 네, 팔이. 네, 어,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버티고는 있는데요. 이장관 선수, 이종관.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두 번 나왔는데 크게 지금 본인의 네, 효과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아, 일단은 저쪽으로 돌아주면 안 되죠. 네. 저 다리가 묶인 쪽을 눌러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종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많이 빠졌고 지금 계속해서 이 펀치를 계속 허용을 했어요. 자, 1라운드 이제 40여 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냥 힘으로 다시 또 일어나는데요. 네. 자, 체력 소모가 아주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 이종관도 투지가 엄청나지만 네. 계속해서 이창호의 압도적인 포지션 유지가 이어집니다. 이창호 선수는 지금 이 포지션을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시간도 볼 수 있고 본인의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이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금도 아, 사이드 포지션으로 네. 자, 타고 넘어올 듯. 자, 사이드. 자, 그리고 아이고. 자, 그리고 자, 10초 남은 1라운드입니다. 자, 과연 자, 이종관이 버틸 수 있을까요? 리온벨리 이어서 네, 계속해서 오른손. 포지션 유지하는 이창호. 네, 다시 엘보! 아,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예, 포지션 내준 이후에는 이종관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포지션 내어준 이후에 엘보우에서 지금 커팅까지 났거든요. 네. 자, 이종관 아. 선수가 글쎄요. 이 두 선수가 일단은 뭐 타격보다는 이런 그래플링 스타일로 갈 수 있을 거란 예상이 좀 크긴 했었는데 아, 지금 이종관 선수가 너무 좋지 않은 포지션을 너무 일찍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1라운드 경기 정말 힘든 터널을 길로틴으로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한 그립을 잡고 있었는데 그 틈을 뭐랄까요 놓치지 않고 이창호가 몸을 딱 붙이고 겨드랑이를 타고 뒤로 돌아가 버렸죠. 네. 사실 스탠딩이든 그라운드에서든 상대방에게 백 포지션을 내주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이었고 땀도 나지 않았고 두 선수 모두 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백 포지션 내어준 게 그대로 그냥 1라운드를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렸죠. 자, 라운드 말미에 이제 엘보의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창호 선수가 네, 별명 말 그대로 1라운드 개미지옥이 뭔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별명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잡히면 쉽지 않다 뭐 이런 예, 별명인데요. 이 포지션을 잡는 것 네. 그리고 또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또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확실히 이창호 선수는 1라운드에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역시 또 당연하지만 이종관 선수는 이 뭐랄까요 지배적인 그라운드 포지션을 쉽게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2라운드 경기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종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스로 잘 버틴 1라운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2라운드 5분의 시간이 두 선수에게 남아 있습니다. 진태호 세컨이 또 끝까지 또 이종환 선수에게 뭔가 지시를 했는데요. 네. 엔들스 파이팅 4차 대회 두 번째 경기 플라이급 MMA 룰입니다. 2라운드 이창호와 이종관. 이종관은 좀 더 빠른 페이스로 2라운드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밀리죠. 또 밀리죠. 자, 이창호가 압박을 합니다. 앞손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창호. 아, 자, 지금 다시 한번 블랙 넘어갔어요. 네. 자. 자, 오늘 태클 싸움에서도 상당히 밀리고 있는 이종관입니다. 자, 이종관 일단 골반을 다리 대면서 네.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 계속 상체를 압박하면서 누르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이창호 바로 사이드 잡고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다시 라이트. 아, 왼손 다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왼손 이창호 백포지션 내주는 이종관 네. 이창호 또 잡았습니다. 개미지옥이 시작이 되나요? 아, 중심 이동이 상당히 낮고 빠르네요. 그렇죠. 이창호 선수.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죠. 네. 이창호가 자 이종관 다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아, 2라운드 좀 일방적인 그래플링 싸움으로 가는데요. 이종관이 좀 힘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까지 네. 그대로 또 내어줬고요. 다시 엘보우 누르고 있습니다. 자, 발을 좀 밀면서 빠져나오려고 있는 아, 이종관 선수인데요. 저렇게 일어나긴 쉽지 않아 보이... 아, 일어나나요, 네. 이창호? 아, 또다시 지금 백포지션을 내어줄 수도 있는 이창호, 이종관. 자, 여전히 이창호 선수는 몸의 간극을 많이 벌리진 않고 있습니다. 밀착. 말 그대로 밀착이죠. 네. 이창호는 계속해서 상대방 다시 한번 들다. 지금 이미 상체에서 클린치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힘도 많이 좀 체력도 많이 소모한 상태 이종관이기 때문에 너무도 또 쉽게 테이크다운 내어줍니다. 자, 다시 왼쪽 엘보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창호의 그라운드 압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이종관이 지금 케이지를 타고 지금 계속해서 스윕을 시도를 하는데 아, 이창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손쉽게 또 네. 포지션 유지를 하죠.
야, 지금 머리 쪽에 너무 지금 많은 예, 타격이 들어가는데요. 아, 많이 들어가요. 자, 케이지 조금 예, 중앙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이종관 선수가 힘이 더 많이 빠졌고, 자, 일방적인 그래플링 들어오고 있는 이창호 선수입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높게 쳐들었다가 내뽑고 있습니다. 아, 경기 양상이 좀 일방적입니다. 네. 이정수 레프리가 지금 계속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창호 그 와중에서 네. 아, 지금 남북 자세까지 자 김우라 노릴 수 있죠. 네. 충분히 뽑힐 수 있죠. 자. 머리까지 죽어 있는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 자 제가 지금 뽑아 들었어요. 자 들어가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승리. 아, 지금 1-2라운드 어찌 보면 이종관 선수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는 뭐 한 글쎄 한 1-20초 정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창호 선수의 승리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경기의 제2경기 경기 결과를 말씀을 그라운드에서 두 선수의 기량차가 좀 극명했습니다. 네. 네. 또 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뭐 승리한 선수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또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 이창호 선수의 그라운드 압박은 인상적이네요. 네. 블루 코너 이창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상대방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이 그라운드 게임. 자 이 경기에. 중심 이동이 굉장히 낮고 예. 일단 상대와의 거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선수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을 그라운드 압박을 보여줬던 이종관 선수 아 네. 이창호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플라이급 57kg 이하급 경기였고요. MMA 룰 경기에서 이창호 선수가 이종관 선수를 꺾었습니다. 시상에 또 배우 김영호 씨께서 해주시겠고요. 네, 뒤로 돌아서 준영선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별명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최용원 선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